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78페이지 조세 할 차례죠. 조세. 자, 여기 그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 제일 처음에 이제 조세 기능이 먼저 나와 있고요. 자, 이 조세를 부과를 함으로써요, 정부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랬을 때이 조세 부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절세라는 게 있고요, 조세 회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탈세가 있다그러면 여기서 절세하고 조세 회피는 요거는 합법이고 여기 있는 탈세만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조세 회피에 대한 거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고용을 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조세 회피라는 거는 불법은 아니란 얘기예요, 대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조세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할이죠. 원래 이제 조세의 본원적인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국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적인 효과도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원 조달을 위해서 조세를 부과했는데 이게 소득 재분배 등에 대한 파생적인 역할도 하더란 얘기예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속세라든가 또는 증여세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소득 재분배를 유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 보게 되면요, 그 부자 할아버지를 둬서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상속을 받고 태어난 아이가 있고 또 깔끔하게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이 발생하기가 어려울 때 그걸 시장에서는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평한 어떤 기회를 부여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더라,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세에 대한 종류에 대한 거는 국세, 지방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법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 보유세라고 있어요. 보유세가 보면 국세가 뭐가 있냐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로 재산세가 있다라는 거. 뭐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작년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온 거예요. 국세이면서 지방세면서 목적세가 뭐냐? 답이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보면 조세 귀착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때 생산자는 이 세금을 자기가 부담하지 않고 이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소비자라든가 또는 요소 공급자에게 이렇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조세의 전가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면 조세가 부과됐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느냐? 그게 조세의 귀착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빵집 주인에게 빵 하나 만들 때마다 과세하겠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담 때문에 이윤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빵 가격을 올려서 이 사람에게 전가를 할 것이고, 빵을 만들려고 그러면 밀가루라든가 재료가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납품 가격을 낮춰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또 전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전가한다 해서 전전, 뒤로 전가한다 해서 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조세를 이제 부과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라는 것은요, 그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조세 귀착의 문제에서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고 세 번째 줄에 보면 수요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조세 부담의 크기가 더 적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예, 그거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돼. 거기 밑에 보면 조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라고 있어요. 일단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시장에서 예, 예를 들어서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게 돼 있어요. 거래량 줄고 일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떤 이제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균형 상태일 때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100개. 근데 이제 정부가 여기 있는 이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공급되는 양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부과된 것만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뭐가 상승하냐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줄어드냐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생산자들은 공급자들은 1,000원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1,050원으로 올라서 50원 더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1,05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공급자 수입도 이전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950원으로. 그래서 모두 줄어드냐면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조세가 부과되면 이전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한다. 여기까지 출제가 된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거래량 감소에 따라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원래 외부의 어떤 요인의 변화가 없으면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을 매개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있었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유로운 거래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조세 부과의 효과 관계에서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들은 비용이 증가한다고 인식하니까 공급을 감소시켜서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들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임차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임대인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후 수입은 감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줄어든다고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조세 부담의 크기는 요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지고요. 수요 또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크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탄소비대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작을 소자 써서.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러면 얘는 탄이니까 탄소 얘가 적게 부담하고 얘가 비대니까 얘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탄력적이라 그러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별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탄소 비대 논리로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일반 기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한쪽이 모든 세금을 부담하려고 그러면 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 자, 그럴 때 시험상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공급자가. 예. 페이지로는 우리가 78페이지. 예. 자, 그럼 여기 보면 수요인지 공급인지를 알려둬야 되니까 공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게 구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과되면 전액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지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그러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이렇게.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앞에하고 뒤가 틀려지는 거예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다 누가 부담한다?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언급이 되는데 뭐를 알아두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기울기는 수직선이에요. 그럼 부호는 뭐로 표시해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 부호 영어로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언급이 되냐. 아,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알아야 돼요. 뭐도 알아야 되냐면 수요자를 얘기를 할 때 매수자 또는 임차인 근데 공급자를 얘기할 때는 매도자 또는 임대인 또는 여기서의 매도자를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이 표현이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한번 줬냐면요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전액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데 이거를 뭐로 표시한 거예요? 부호로. 0일 때. 그럴 때 전액 공급자가 부담하는데 전액 누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런 식의 슬쩍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지냐면 자 이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금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가격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올려야지만 수요자에게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줄어들어야 돼요.
공급이 줄어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불변해요. 그러니까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으면 가격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그냥 천 원 받고 팔아서 자기가 100원 세금을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하지 않아요. 아까 같이 저쪽에 보면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이 거래가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를 보면 다른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 지대에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고 조세의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저런 식의 경제적 순손실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7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가면 자, 동그라미 3번에 만약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정부가 이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거래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즉 이 경우에는 민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그 앞에 나오는 민간의 의사결정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건 참고하셔도 되고 뭐는 초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용어상에서는 토지 단일세라는 용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뭐를 초래하지 않고요. 예,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 조세의 전가라는 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경제적 순손실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 그러니까 토지세 하나만 부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는요, 정부가 뭐를 부과했을 때, 양도세를 부과했을 때, 부동산 소유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결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 물량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양도세 무슨 효과? 동결 효과. 용어상에서 예,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그 79페이지 박스 안에 중간에 가면 양도소득세 부과의 동결 효과라고 해놨어요. 그죠? 거기 용어까지 정리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나저나 김총관 인수 또 안 나오는군요. 시험 기간이요? 아, 종강할 때가 됐죠. 종강할 때. 우리 여사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바쁘셨나 보네. 네? 이제 6월이란 얘기죠. 6월. 그렇죠. 예. 복습은 못해도 10월은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았어요. 140일? 뭐 그 정도? 예? 합격은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공부하기는 참 쉽지는 않고 2000년 이 상태로 가면 될 것 같아? 큰일 났단 얘기지. 그런데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으니 큰일 났단 얘기죠. 그러잖아 이거. 아니 근데 뭐 인원이 다 와야 시험도 보고 그럴 거 아니야. 아 참 걱정이란 얘기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성월이 안 되면 시험 미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주로 모이면 본다고 모이면 그죠?
이러다가도 갑자기 문이 열리고 또 우 또 들어오면은 갑자기 보는 거죠. 그죠? 문제는 이미 다 보내놨어요. 학원으로. 다 인쇄도 해놨을 거라고요. 그죠? 답안지까지 준비를 다 했을 거라고요. 쭉 해가지고. 예? 자, 뭐 어쨌든 기다려보고요. 투자론이 있어요. 투자론. 예, 투자론은 평균적으로 7문항에서 한 8문항 정도 나와요. 근데 맨 앞에 우리 교재 보면은 투자하고 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비교하는 건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아, 왜냐하면 투자하고 투기 있죠. 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뚜렷하진 않아요. 둘 다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자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투자나 투기나 똑같아요. 물론 이제 다만 차이가 뭐가 있다라고 했냐면 투자는 운영에 대한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고 투기는 운영의 단계를 생략하고 취득에서 처분으로 넘어간다 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나오고 난 이후로는 거의 뭐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투기에 대한 어떤 구분 뭐 이런 걸 물어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 있을 때 투자라는 거는 미래 현금 수입하고요 현재 현금 지출을 우리가 교환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투자라고 얘기를 해요. 투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할 때는 현재 소비를 포기한다는 얘기죠. 미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그러면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로 은행에서 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자예요. 근데 이자는 확실하게 지급이 되죠. 나중에 돈 찾을 때 원금 그대로 찾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면 임대 소득이 보장이 안 돼요.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불확실성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리스크를. 그러면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하고 실제 발생한 수입의 크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다? 위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페이지 넘겨서 8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투자자가 예상한 거 하고요. 실제 발생한 결과 있죠? 예. 네. 이게 서로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위험이라고 그래요.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과 실제 발생한 수익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럴 때 이 위험을 측정할 때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분산이라는 건 통계학적인 용어로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통계학적인 용어로 분산이라고 얘기하고요. 표준 편차라는 것은 기대 수익으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투자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하든지 더 작은 수익이 발생하든지 간에 이 벗어나는 크기를 우리가 표준 편차. 이게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걸 요렇게 차이를 만들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위험에 따른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즘 여기서도 꾸준히 출제를 해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유형에 대해서. 그러면 유형에 보게 되면요. 무슨 위험이 있냐면 사업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금융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법적인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근래 여러분 시험상에서 활용을 주로 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원래 위험에서는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재무관리에서는 얘네 둘이 제일 커요. 사업위험하고 금융위험. 그죠? 예, 사업위험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사업위험이에요. 그래서 사업위험은 다시 세분하면 시장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운영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위험이라는 건요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갑작스럽게 뭐가 침체해서 경기가 침체해서 분양이나 임대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장 위험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위험은 근로자들에 대한 파업 등에서 유발할 수 있고요. 위치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자 군산에 있던 뭐 자동차 공장이 폐쇄됐어요, 그죠? 그 바람에 그 공장에 근무하는 그 근로자들을 보고 주변에다가 뭐 임대 사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식이 바로 무슨 위험이다? 위치적 위험인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들어간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부동산 원래 제값대로 받고 빠져나올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위험.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무슨 위험? 금융위험이에요. 그죠? 자, 금융위험이라는 건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전액 지분으로만 투자하면은 무슨 위험은 없어요. 금융위험은 없어요. 전부 내 돈으로 투자하면, 그죠? 근데 뭐를 안고 들어가면, 저당의 의미는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생기겠죠. 그 전에 빌려 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상환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을 무슨 위험이라 할 수 있다? 금융 위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위험이라는 것은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커지고요, 파산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근데 마지막 줄에 보면 투자 금액을 전부 자기 자본으로 조달했을 때는 무슨 위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융 위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차입을 해서 들어가냐면, 그게 8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앞 페이지에 거기 보면 지렛대 효과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걸 기대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타인 자본을 조달했을 때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이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의 요 지렛대 역할하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타인 자본. 그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우리가 동반을 했을 때만 무슨 효과?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요 타인 자본에 대한 지렛대로 뭐를 쓰냐면 주로 이거 두 가지를 써요. 크게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도 인용을 한 거예요. 저당권과 전세 제도 등을 이용해서 지렛대 효과를 얻고자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대출 받거나 전세 안고 투자 들어가거나. 근래 우리나라에 보면은 전세 안고 투자 들어가는 갭투자 있죠. 예, 이거를 일반인들이 많이 한 거죠. 하다못해 대학생까지도 뭐 그 투자를 했을 정도라 그러니까.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금 못 돌려줘요. 그럼 소위 얘기한 대로 깡통 전세 나오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라는 게 반드시 수익적인 구조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지렛대 효과의 유형을 보게 되면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요, 종합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요, 지분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보다 커지면서 정의 지렛대 효과가. 그러면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요, 종합 수익률보다 뭐가 저당 수익률이 크면요, 지분 수익률보다 종합 수익률이 커지면서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인 레버리지 효과는요, 세 개가 다 같은 경우를 얘기해요. 세 개가 그게 중립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가 정의 레버리지가 되는지 부의 레버리지가 되는지 여부는요, 요거 가지고
종합수익률과 뭐 저당수익률의 크기만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종합수익률이 저당수익률보다 크면 정해 지렛대효과가 발생한 걸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를 구해볼 수 있어야 돼요? 종합수익률은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론 할 때 배운 거 기억하나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까지는 총투자액 기준에서 벌어들인 소득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뒤에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자, 여기 총투자액이 10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각종 경비를 제하고 남는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종합수익률이 얼마겠어요? 종합수익률이 총투자액이 얼마요? 순영업소득이 10분의 1이니까 0.1인데 곱하기 100하면 얘 110%잖아요. 그렇죠? 10%잖아요. 10%. 그러면 지분 수익률 있죠?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데, 지분 수익은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빼주면 돼요. 뭐를 빼면 된다? 이자. 그럼 전체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같이 들어가서 발생한 수익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빼주고 나면 그게 나머지가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거예요. 굳이 용어상에서 얘기하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 수지라고 나오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럴 때 이 조건하에서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지분 수익률. 현재 이 상태에서의 지분 수익률 10%. 응? 작년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차입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분 수익률과 차입을 동반했을 때의 지분 수익률을 각각 구해라, 이렇게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종합 수익률이나 뭐나 똑같아요. 지분 수익률이 똑같잖아요. 빌리지 않았으니까. 빌린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렸을 때, 그죠? 자, 만약에 9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내 지분으로 들어갔을 때,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율을 9%로 빌렸을 때와 11%로 빌렸을 때를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이미 정의 레버리지다 부의 레버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종합수익률이 10%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저당수익률을 만약에 9%로 빌리게 되면 계산하지 않아도 지분수익률이 얘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종합수익률이 10%인데 얘가 11%잖아요. 얘가 크잖아요. 그러면 계산해보지 않아도 무슨 효과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얘기죠. 자, 먼저 이자율을 9%로 빌린 걸 가정해보자고요. 그러면 지분투자액은 1억이에요. 그죠? 1억.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인데 여기서 뭐 빼줘야 돼요? 이자 빼줘야겠죠. 그럼 9억을 빌렸을 때 이자율 9%면 얼마겠어요? 9억에 9%면 9981이니까 8100만 원이겠죠. 그럼 1억에서 8100만 원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1900 남잖아요. 그러면 1억 대비 1900이면 19% 나오죠. 몇 프로? 19%. 그러면 돈을 안 빌렸었을 때는 10%였잖아요. 근데 빌렸으니까 얘가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한 부동산에만 집어넣는 것보다 10개, 9개의 부동산을 다 추가로 투자를 해서 부동산마다 1억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19%니까. 그죠? 수익이 1억이 아니라 1억 9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 합하면. 그죠? 그러면 차입을 동반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게 지렛대효과의 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1%로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1%면 이자 계산해 줘야죠. 얼마겠어요, 이자가? 9억에 대한 11%면.
그러면 9,900이에요. 그러면 1억에서 9,900배면 남는 게 100만 원이죠. 그럼 1억에 1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1%죠. 그러면 빌리지 않으면 최소한 10%의 수익은 나오는데 차입을 했더니 거꾸로 1%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게 무슨 효과? 부의 지렛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즘은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투자자가 부의 지렛 효과를 정의 지렛 효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융자 금액을 낮추면 정의 지렛 효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있다 없다? 빨리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정의 지렛 효과로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자율을 조정해 줘야 돼요. 뭐를? 대출 이자율을. 얘가 낮아져서 얘가 얘보다 커져야지만 무슨 효과로 전환되는 거예요? 정의 지렛 효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자 조건에서는 전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정의 지렛 효과 이거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해서 금융 위험을 우리가 예, 구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84페이지 가시면 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상 인플레이보다 실제 인플레이가 높아지게 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손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 위험 등을 고스란히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또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인플레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랬어요? 이거 변동금리로. 여기 대출자가 금융기관이라고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고정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으면 무슨 금리로? 변동금리로 돈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는 건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달까지 그 5억을 현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달 말까지 5억짜리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5억에 내놓으면 절대로 안 팔려요. 그렇다고 1, 2천 빼준다고 팔리지도 않아요. 그죠? 한 1억 정도 낮춰서 내놓거나 그래도 뭐 당장 팔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우리는 무슨 위험이라고 그런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요걸 출제할 때 작년 이거 냈어요. 박스로.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 답이 금융 위험이었어요. 그죠? 차입을 동반했을 때 상환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는 거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또 여기 따라 추가적으로 이자 또 부담이 커지는 것도 있죠. 예, 여기에 관련된 위험을 무슨 위험이라 하느냐? 그래서 금융 위험이라고 출제를 한번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예, 수익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부터 잠깐 쉬었다가 예, 하시죠. 예.